어느 남학생 하나 제가 아는데 아버지가 이 학생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만으로 6살이죠. 남학생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 제가 만났을 때 15살 때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체격도 커요. 완전히 미식 축구선수 같대요. 어깨가 뜨 벌어졌어. 얼마, 뭐 다리통이 거의 제 허리만 해, 그냥. 무지하게 체격이 커. 15살짜리인데 그냥 제 허리만 해. 얼마나, 완전히 그냥 막 고릴라 사춘이야.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딱 벌어져. 만지면 그냥 막 무슨 쇠를 만지는 것 같아. 어떻게 딱딱하지? 얘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터프해 보이는 거야. 터프. 근데 저하고 같이 얘기할 때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이래요. 선교사님, 저는 우리 아빠가 없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전 딴 애들이 아빠 있는 얘기하면 아빠하고 뭐 어디 갔었다, 아빠랑 뭐 방학 때 어디 다녀왔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막 화가 나요. 난 아빠가 없는데. 그래서 눈물이 툭툭.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래서 아빠 있는 애들하고 놀기 싫어요. 그래서 아빠 없는 애들하고만 논대. 근데 어떤 아이들 중에 아빠가 없는 아이들 중에 집안에 누가 어른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막 나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학교도 늦게 가고 지각하고 지각하다 보니까 엄마까지 학교에 불려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은혜를 맛봤어요. 자기가 육신적인 아빠는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마음 깊은 데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육신적인 아빠는 없지만 어느 육신적인 아빠보다도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예요. 이제는. 얼마나 모습이 변했는지 아세요? 아이가 최근에 만났는데 그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역시 덩치는 아주 그냥 뭐 역시 운동선수 같아요. 근데 아이의 눈빛과 표정이 달라졌어. 같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마친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식사 마친 다음에 그 엄마가 집사님이니까 아, 집사님 제가 좀 도와줄게요. 저는 누구 집에 가서 이게 식사하거나 특히 이렇게 가까이 아는 집에 가면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탁 오더니 성교사님 앉아 계시죠? 아들 오늘은 제가 서비스합니다. 그러더니 탁 그 제 다리통만한 팔뚝을 걷어올리더니 아 설거지하는 거.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제가요 우리 아들이 너무 변했어요. 자기 아빠 안 계신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여자친구 사귀면서 자기 외로움을 풀려고 하는데 제가요 자기 스스로 며칠 전에 엄마 나 여자친구하고 사귀었던 거 정리할래. 그래서 집사님 놀래가지고 왜? 너 걔 되게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고등학생인데 무슨 여자친구야. 우리 걔도 나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니까 둘이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또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지. 근데 엄마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나 정리할래. 얼마나 기특해. 아이고 이거 뭐 너무 거의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성교사님 엄마한테 이제 들은 거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저한테 와가지고 저 정리합니다. 그동안 여자친구 사귀느라고 굉장히 마음도 많이 뺏기고요. 제가 아빠 없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더 여자친구 붙잡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빠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아빠 의지하면서 저 이제 진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쓰임 받을래요. 제 여자친구 걔 저 진짜 사랑하거든요. 저도 걔 사랑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나중에 또 결혼하게 되겠죠. 아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그냥 끌어안았어요. 이 노처녀가. 끌어안아서 이야 너 정말 멋있어졌다. 너무 멋있어졌어요. 식사 마친 다음에
집사람이 저를 데려다 주려고 이 차를 타는데, 얘가 딱 나오더니, 문을 탁 열, 타시죠? 너무너무 신사야! 그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농담으로 이래요. 아이, 참. 선교사님 알아갈수록 제가 여자 보는 수준이 높아져서 이거 큰일 났네요.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수준으로 여자를 고르라니 자꾸만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 너 처녀 위로 아주 조그만 게 잘하네. 나도 널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남자 보는 수준이 자꾸 높아져서 나도 고민이다. 마음. 여러분 혹시 아빠가 안 계시는 학생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안 계세요? 아니면 엄마 아빠 계시지만 혹시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싫어지거나 사는 게 힘들어지는 학생 여기 있으세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부분 용서하고 하나님한테 그러세요. 주님! 제 마음에 아픈 거, 응어리진 거 걷어가시고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 제가 그걸 자꾸만 왜 강조하는지 알아요? 시작이라는 걸 왜 강조하느냐?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저녁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뭐 끝난다. 그게 아니라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 받으면서 변화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뭐 겪었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여러분께 어느 한 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남매입니다. 아버지가 이 내 남매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아들 둘, 딸 둘을 키우셨습니다. 첫째는 딸, 둘째가 아들, 셋째가 아들, 넷째 막내는 딸. 홀어머니가 어렵게 장사하면서 네 명을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장남이 중학생 때, 나이가 13살 때 학교에서 체육시간 때 운동을 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어느 남학생이 뻥 찬 축구공이 정면으로 이 학생 얼굴에 확 부딪혔어요. 공이 튕겨나간 다음에 눈앞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차 눈이 자꾸만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축구공의 충격으로 인하여 눈이 손상이 돼서 좀 있으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될 거래요. 근데 수술을 하더라도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반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하더라도 볼 수는 있지만 어쩌면 수술이 성공이 안 되면 영원히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혼자 뼈 빠지게 벌어서 저축했던 돈을 다 긁어가지고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 아들 수술시켜 주십시오. 혹시라도 눈 뜰 수 있으니까 수술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저축했던 돈을 다 긁어 모아서 13살짜리 아들을 수술시킵니다. 의사가 수술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한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붕대 푸는 날이 됐어요. 의사가 붕대를 풀어주면서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학생, 내가 보여? 그랬을 때 의사의 말은 들렸지만 의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힘없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수술이 실패구나. 어머니가 장사하다가 그날 아들이 붕대 푸는 날인 걸 아시고 부랴부랴 허겁지겁 병원에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거죠? 수술이 어떻게 됐죠? 의사 선생님이 힘없게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아이는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간 지 그날 8시간 후에 의사의 그 말을 들은 지 8시간 후에 쓰러지시더니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마음의 충격으로 그날 돌아가셨어요. 내 남매 고아가 됐습니다. 큰 누나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큰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 학교를 중퇴하고 서울 평화시장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여린 몸을 가지고 평화시장 새벽에 가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10시. 제대로 라면으로도 끼니를 채우지 못하면서 힘겹게 일하면서 동생 셋을 뒷바라지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공장에 나가서 일한 지 약 1년 6개월 후에 그 누나가 하루는 지친 몸으로 쓰러지더니 그날 죽고 맙니다. 너무나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쓰러지더니 죽고 맙니다. 3남매 남았어요. 장남이 장님이죠. 밑에 동생 둘 있죠. 셋이 살 길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밑에 남동생은 근처에 있는 철물가게 가서 허드렛일 도와주면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잠잘 수 있고 맨 막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장남아이는 마저 장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넌 장님이야. 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째, 안마사가 되는 거야. 안마사가 되면 그래도 밥벌이는 할 수 있어. 안마사 되기 싫으면 둘째, 귀신 받아. 귀신을 받으면 용한 점쟁이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아시죠? 진짜 점쟁이는 귀신 받아 사는 거예요. 귀신 받으면 용한 점쟁이가 될 수 있어. 점쟁이가 되면서 밥벌이 괜찮아. 그것도 싫으면 셋째, 장님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은 구걸 하면서 사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남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마사로서 인생 살기 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 평생을 안마사로서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어떻게 귀신을 받아서 점쟁이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귀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공부해서 한국 최초 맹인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님으로서 연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눈 보고 사지가 멀쩡한 학생도 연세대학에도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장님으로서 점자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점자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교과서 점자책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책 누가 읽어주고 녹음시키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느 여학생들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자들을 위하여 도와주는데 그중에 한 여학생이 교과서를 읽어주고 녹음시켜주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그랬어요. 대학교 4년 다닌 동안 그 여학생은 이 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이 여학생은 2학년이었어요. 한 학년 위였어요. 그래가지고 누나 누나 부르면서 도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학년 위였지 나이는 동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술하고 입원하느라고 학교 공부가 늦어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공부 도와주면서 둘이 사랑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 할라 그랬는데 친정 쪽에서 막 난리가 났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장님하고 결혼하냐? 너 미쳤어? 근데 이미 두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 가지고 졸업하고 연세대 졸업하고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미국 유학 갔어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석사 공부했어. 그러면서 아들 둘 낳았어.
그리고 또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장님으로서 영어도 어렵고 그 모든 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장님이 된 이후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장님 전에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일곱 살 때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왜 다른 아빠처럼 우리한테 운전도 못하고 왜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우리하고 야구나 이 운동을 같이 못해요? 어렸을 때. 그랬을 때 이분이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는 장님이야. 아빠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아빠들처럼 운전해주거나 너네들하고 운동 같이 놀아줄 수 없단다. 근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그러면서 이 장님 아빠가 그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들이 자러 방에 들어갈 때마다 불 다 꺼주고 그 깜깜한 방에 같이 들어가서 애가 어렸을 때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자 했을 때 장님이니까 점자 책을 읽어준 거예요. 점자 애들 책. 그러면서 이 아들아이가 결국은 그 첫째 아들이 커가지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지 알아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면서 입학 논문을 썼는데 이 입학 논문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이 입학 논문 쓴 게 특상을 받게 됐어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저의 아빠는 장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장님이라서 다른 아빠들처럼 운전도 못하고 운동도 같이 못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장님이시지만 놀랍게도 눈뜬 아빠들이 못하시는 걸 우리 아빠는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잠들 때마다 아빠는 불을 다 끄고 제게 점자 책을 읽어줬습니다. 눈뜬 아빠들은 불 끄고 책을 못 읽거든요. 아빠는 점자 책을 그 깜깜한 방에서 제게 읽혀주면서 제게 상상의 날개를 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논문을 쓴 게, 입학원서 쓴 게 특상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짐작가시죠? 아마 들어보신 분은 짐작갈 겁니다. 이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심력으로 합니다. 심력. 즉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장님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탁월한 학생이 아니었대요. 근데 오히려 장님이 된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장님이 된 다음에 더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버드에 들어간 그 아들도 저학년 때는 공부를 잘 못했대요. 저학년 때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터부로 뛰질 못했대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다른 아이들보다 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그 큰아들에게 강영우 박사는 뭘 키워줬느냐? 야, 너 IQ가 뭐야? 아빠가 박사학위 받는데 넌 왜 이 모양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그 아이의 마음을 북돋아줬어요.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넌 재능이 있어. 너는 잘할 수 있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북돋아줬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아들이 뭘 갖게 됐느냐?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볼 거야.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공부하는 게 같은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게 돼서 결국은 하버드 대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 용서할 사람들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저랑 같이. 주님! 다시요.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하나님께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요. 드립니다. 걷어가세요. 그리고 주님, 제게 새로운 마음 주세요. 평강, 기쁨, 자신감, 확신 주세요.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듣고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 제게 변화의 역사를 시작해 주세요. 제가 그냥 이대로 나가지 않을게요. 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해요.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으시면 하나님, 저 마음 새롭게 되기 원하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손을 드시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저예요. 저 손들고 주님 앞에 저의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저 도와주세요. 잠깐 여러분 손든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손들고 주님 의지합니다. 손들고 제 마음 주님께 엽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용서할 사람들 누구누구 있는데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강영우 박사의 하나님, 니키의 하나님, 크리스티 김 선교사를 변화시킨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 손들고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손든 자세에서 주님을 좀 잡아보세요. 손으로 좀 잡아보세요. 하나님 잡히진 않지만 여러분의 손으로 좀 잡아보세요. 주님, 저 주님 잡겠습니다. 잡아보세요. 네, 손 피지 마시고 좀 잡아보세요. 주님 잡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전 주님 잡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의지하기보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따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잠시 통성으로 하나님 붙잡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하나님, 여러분 입술을 열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기도보다 이런 시간대는 입술을 열고 하나님 좋아요.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 중에 혹시 육신적인 아빠가 좋은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너무나 앞을 내다볼 때 막막하고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싸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학생들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원망과 분노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게 하시고 평강이 자리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새롭게 싹이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볼 때, 앞을 내다볼 때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정말 머리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학생으로서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다른 학생들하고 다른
예수를 모르는 학생들하고 다른 인생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끼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 저의 삶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가 자다가 깬 것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주시옵소서.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중에 어려움 있는 학생들, 주님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보내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이 뭡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머리로 어떠한 정보로만 갖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온 몸으로, 온 피부로 뜨겁게 확신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확신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제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